아, 바로 본주님께서 저를 믿고 한번더 맡겨주셨습니다. 역시 믿음이란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캐시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믿음이란 저버리지 않아야 좋은 법이거든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엠블럼. 30만원째 못 들어간 엠블럼인데요.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들어갑니다. 두 번째 들어갑니다.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. 와, 이거는 공이었으면 고민해 봤을 것 같은데, 그죠? 야, 방마마. 크크방.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법이거든요.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질보다 양보다는 질로 승부를 해야죠. 그렇습니다. 자리를 제가 안 옮겨봤을까요? 다 옮겨보았답니다. 이것도 가보고, 저것도 가보았답니다. 밝은 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널도 옮겨보고 다 해보았답니다. 아, 두 번째다. 아니, 근데 두 번째도 너무 멸망당하면 이거 어떡합니까? 아, 많이 사와요. 아, 사왔습니다. 아까도 많이 샀는데. 아, 고객님이 원하신다면은 레드큐브로 한번 가볼까요? 불큐가 좀 남아있으니까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 옵션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. 사람들의 의견이 물량으로 한번 가보자. 의견이 많아가지고. 알아서 의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한 3세트 이상은 좀 준비해 놔야 될것 같고, 불교를 물량답게 6세트 과감히 구매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합니다. 아, 이건 안 돼요. 어차피 저희가 원하는 거는 레전드리입니다. 네네. 그렇습니다. 옵션은 보고. 여기서 살짝 불쾌 한번 던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틈새로. 좋습니다. 아, 안 되는군요. 다시.
아니 근데 어느 정도 했으면은 뚫릴만 하지 않나? 와 양심이 없네 엠블럼이. 단단하다 단단해. 야, 다 샀는데 선택하면서 가야겠구나. 왔다 와. 단단하네. 와 뚫기 뚫었다 그대. 와. 야 그대여 뚫었다 뚫었어. 그대여 뚫었다 와. 역시 불켜줘? 어 그렇습니다. 답은 불쾌했다. 그래도 옵션 나오면은 나쁘지 않아요. 옵션 세 줄 진짜 안 나오거든. 이 안에 옵션 나오면 아주 좋다 할 수 있다. 아 느낌 좋습니다. 세 줄 갈 거죠? 어, 돌려야겠지? 일단은 거죠? 어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봅시다. 덱은 좀, 일단은 좀 그렇습니까? 아, 12, 12, 9. 12, 12, 9. 12, 30. 12930 1299 1299 1299 1299 2부 두번째 12 12129. 아 이 느낌이 좋은데 뜨기만 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. 아! 4039는 어떻습니까? 이것도 아니겠지? 아 아 나이스 샷. 성공 내전이라니. 야 다행입니다. 올라가서. 와 이거는 돌려야겠죠. 덱이라서 돌리겠습니다. 아! 본주님 의견 들어볼까요? 어떻습니까? 나는 돌리는 게 맞다고 좀 생각하는데 어 이분 템 베이스가 돌리는 게 맞긴 해. 오케이 그럼 일단 돌려보겠습니다. 뭔가 뜨면 한 번에 뜰 것 같아 그지? 느낌이 좋습니다. 와 40%.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. 딱 한 번 남았어. 뜨기만 하면 끝날 것 같아. 그게 문제지. 어. 뜨면 끝날 것 같은데. 아 원래 뜨면 끝나는구나. 아, 그러네요. 어. 원래 뜨면 끝나는구나. 이탈 장난 아니네. 계속 나오네. 얼마 남았죠? 아 9개. 아 12-99 마힘임 공럭힘. 아 49인데 또? 어떻게 할까요? 4개 남았거든? 우리 핫센트 더 살 수 있어.
일단 내비둘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? 일단 내비둔다. 아, 워낙 가보자고. 가봅시다 그러면. 아직 남았다. 일단 킵 데미지로. 아, 돌려야겠죠. 아까 거보다 안 좋거든. 일단 킵 8개 의견 받고 있답니다. 방무가 필요한데 레벨도 낮아가지고. 유니언이요. 방무 열지도 못했어요. 킵 바이퍼요. 바이퍼. 메소마켓 다 썼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마지막인데? 아, 타이어를 팔고 계시는구나. 이게 팔린다면은. 타일런드 리카온 벨트 8성짜리 966짜리 팔고 있답니다. 55억에 저렴하게 드리고 있네요. 여러분의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나 라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그래도 나머지 캐시는 돌려보는 것보다는 좀 채우고 나서 하시는 게 좋겠죠. 그렇습니다. 마일리지 큐브 해봐도 되겠습니까? 이게 마일리지 큐브가 그렇게 옵션이 잘 나온다고 소문이 자자한데. 들어보셨습니까? 라스트 3. 아, 안 받아봤군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12129. 1299. 1299. 본주님께서 남은 거 써도 된다고 하십니다. 레드 큐브. 우리에게는 아직 세 발 남았다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
일단 킵해야 되겠다 이건. 일단 킵해야 되겠어, 그치? 일단은 내 위에서 넣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렇다. 예, 좋습니다. 아, 아쉽게 다행히도 레전드를 갔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옵션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. 다행인 것은 레전은 갔다.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와, 결국에 뚫긴 뚫었다. 다행히 레전드 안 갔으면은 처참했잖아요, 그죠? 레전 하는데 50만. 다행입니다. 레전드들이 갔다는 거 의미를 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옵션이요. 제가 해봤을 때는 글쎄, 엠블럼 세 줄은 제가 보조 돌려봤을 때는 한 20-30만원 하면 한번 나오는 느낌? 근데 엠블은 더 쉽지 않겠지. 물론 어떻게 할지는 해봐야 되겠지만, 어쨌든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의 큐브 계약 조건은 먼치를 탓하지 않는다가 조건이거든요. 어쨌든 레전드들이 갔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